나한테 카톡으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와서 다른 분들도 참고하면 좋겠다. 전셋집을 구할 때 이분이 어떤 고민이냐면 마음에 드는 집이 지금 두 집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두 집인데 첫 번째 집은 근린생활시설이고 가격은 1억 얼마였지? 1억 5천에 8평이라고 그래요. 8평.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야 되나? 근생인데 8평. 가격은 1억 5천. 다른 거 하나는 다가구 주택인데 7평이래요. 한 평이 더 적습니다. 한 평이 더 적고 가격은 더 비싸요. 1억 7천. 2천만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금으로 약 1억 5천 정도 부자시네요. 1억 5천 정도 가지고 있어서 1억 7천짜리 가게 되면 약간의 2천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은 근생이 더 좋은데 혹시 어떤 집을 가는 게 좋겠냐 해서 일단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의 이제 실무 경험상 근생과 다가구 주택, 그냥 주택이라고 할게요. 가장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출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물론 이분은 지금 문의를 주신 분은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근생이 1억 5천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택은 2천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천에 대한 이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당도 더한평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치나 그 집의 위치나 연식 이런 게 비슷하다면 저는 첫 번째로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꼭뭐 가장 알고는 있겠지만 내돈 안전한 게 가장 1순위입니다. 그 집이 뭐더 넓고 너무 깨끗하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내 돈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냐,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비슷하다면 그 조건이,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해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그 건물의 매매 가격이 뭐 10억이에요. 10억인데 융자가 뭐 3억이고 선순위 보증금이 뭐한 2억이다. 그리고 내 돈이 이제 1억 얼마 들어가면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되겠구나.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그게 가장 뭐집 이쁘고 넓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전세는 내돈 안전한 게 가장 1순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순위 보증금은 부동산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임대인이나 임차인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적은 사람이 해당 동사무소 가면은 전입세대 열람이 아니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인가? 그거를 뗄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내돈 안전한 것도 비슷하다면 저는 주택을 추천드렸습니다. 방도 한평 작고 대출도 2천을 받아서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나가겠지만 저는 이제 실무에서 많은 이제 경 엄청나게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전세 사시는 분들이 문제 생기는 게 방을 구할 때가 아니고 뺄 때입니다. 뺄 때. 아마 대출을 안 받고 지금까지 전세로 내 돈으로 다 가시는 분들은 뭐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전세를 구하러 10명이 오잖아요. 그럼 10명 중에서 8명, 9명 정도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돈 1억 5천이 있는 사람이 1억 5천짜리 전세를 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소수고 대부분 5천이나 뭐 3천 뭐이 정도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1억 5천짜리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말은 또 뭐냐면 원래는 법적으로는 주인이 만기가 지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얘기하면 계약 만기 날 보증금을 준비를 했다가 딱 빼주는 게 맞죠. 근데 또 실무상 그런 경우는 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드물어요, 많이. 그래서 대부분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돈을 주인이 받고 나가는 사람도 돈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나는 계약 만기 때딱 나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나갈 확률이 높을까요? 내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그럼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하면 부동산에 방을 10명이 보러 오면 그 10명이 전부 다그 방을 보겠죠.
근데 내가 지금 사는 집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부동산에 10명이 전세를 찾으러 왔는데 그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분 8, 9명은 내 방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아무래도 대출이 되는 집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더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출을 안 받고 지금까지 뭐 사셨던 분들은 좀, 공감,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내돈 안전한 것도 비슷하다, 역하고 위치도 비슷하고 뭐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고 하면 님이가 아니고 님이, 나중에 원하는 시기에 제때 보증금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택으로 좀한 평이 적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나가겠지만 주택으로 가는 게 낫고 그렇게 뭐 급한 상황이 아니면 뭐 2년 뒤에도 나는 뭐 천천히 해도 될것 같다 하면 금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저라면 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급하게 또 방을 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룸에서 사실 한 평의 차이는 엄청 큰 거긴 하지만 그한 평의 차이가 큰 불편한 게 없다면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렸습니다. 아니 주인들은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을 딱 줘야지 왜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냐? 맞아요. 그래야 돼 정상인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 건물을 사시는 분들이 건물을 살때 자기 돈이 10억이 있으면 1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경우는 드물어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드뭅니다. 내돈 10억이 있으면 20억짜리 건물을 삽니다. 뭐 그래서 은행 20억짜리 건물에 은행 뭐 융자 5억, 세입자 보증금 5억, 내돈 10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짜리를 사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나갈 거야? 그 여유분 가지고 빼주고 여유분 가지고 빼주고 하다가 갑자기 또한 세네 집에 동시에 나간다 하면 그 여유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인이 너를 보내기 싫어. 너 우리 집에 살아라. 이게 아니고 보내주고 싶은데 돈이 어쩔 수 없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 그럼 왜 무리해서 융자도 안 받고 전세도 안 받고 그렇게 딱 사야지. 왜 그러냐? 만약에 임대인이 10억이 있어서 10억짜리 건물을 사면 전세방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방을 예를 들어 월세로 주면 천에 뭐 40, 50을 받아요. 전세로 주면 1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융자도 없고 빼줄 전세돈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월세 받을 거예요? 전세 받을 거예요? 당연히 월세를 받겠죠. 그러면 전세집은 나올기가 정말 드물어요. 정말 임대인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전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 같아도 전세 안줄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전세 주겠어요? 그리고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월세가 500씩 들어온다면 20억짜리 건물 사면 월세가 1,0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은행에서 5억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내코도 똑같이 10억을 투자하더라도 은행 이자를 빼더라도 20억짜리 사는 게 순이익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10억짜리 건물이 1년 지나서 11억이 된다면 20억짜리는 22억, 2억이 더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쪽 관악구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돈보다 조금 더 비싼 돈을 세입자 전세금이나 융자를 포함해서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있기 때문에 또 전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들어온 세입자의 돈을 받아야 돈을 빼주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 가장 조금 난감한 경우가 제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계약이 끝나서 그날 새로운 집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금을 뭐 2천만 원 넣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사는 집은 계약이 되기 전에 지금 사는 집이 계약이 되기 전에 다른 집이 계약을 넣어버렸는데 주인이 돈을 못 준대. 그러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집의 계약금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은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며칠 날 계약이 만기인데 이때 이사를 나갈 건데 그때 보증금을 제때 빼줄 수 있냐?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수 있냐? 아마 열에 일곱, 여덟 명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할 거야. 우리 집 임대인도 아마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먼저 우리 집을 빼고 구하는 순서로 해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방을 구할 때, 큰 돈이잖아요. 거의 전 재산, 부동산은 항상 전 재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아마 비싼 거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부동산도 세입자도 임대인도 다 예민해요. 뭐, 그 갑자기 돈을 목돈을 못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미리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근생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닙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근생은 똑같은 연식, 똑같은 위치, 똑같은 평수라면 주택과 근생이 좀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거고. 만약 이 근생이 대출이 됐다면 대출이 되는 집 가격으로 다시 뛸 거예요. 왜? 그래도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집들은 보통 대출이 되는 집보다 조금 더 싸다. 하지만 싼 만큼 나중에 조금 나갈 때 불편할 수 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저는 사실 그 실무를 뛰고 있으니까 이론하고 실무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상 말고 실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